시스템이 아 이거 자기는 정확히는 다시 우리는 밑에 있는 단어를 또 한번 공부해 주고 와야지. 창백한 페이야 한번 따라가 페이야 아프다 sick 이건 미국식 sick이야 여기서 ill ill 씁니다. quiet 조용한 asleep 잠든 sneak 뱀 approach come up to go up to 접근하다 get well 좋아진다 filthy 더러운 dinner 저녁 식사 tired 피곤한 go shopping go camping go mountain climbing go biking go swimming go ing 뭔 말을 받아 wallet 지갑 land 빌려주다 자 전달 동사를 각각 쓰면 됩니다. 두 개를 고친 다음에 end로 연결해 주면 돼요. 그냥 나이 말이다 바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바쁘다 말이다는 평소문임으로 told me that I am busy가 she was busy. 그리고 이제 end를 일단 붙여. end를 일단 붙인 다음에 please가 있는 명령문은 as 목적주니까 ask me to help her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전달 동사를 따로따로 쓰고 end로 연결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He said to me 그런 나에게 말하기 You look pale. Are you sick? 너 창백해 보이는데 아프니? 그럼 창백해 보이는 데는 평소문. 아프니는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평소문이니까 told me that You look pale. I look pale. 그리고 다시 물어봐. 내가 창백하다고 말하고 내가 아픈지 물어다. 나에게 물어다. 이 나에게는 생략해 놓으면 됩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얘들아 be quiet boys. 이 boys는 물어볼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참 호흡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어보거나 막 부를 때 보고 있을게 얘들아 조용해라 아이가 자고 있다 야 아이가 자고 있어 조용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들아 할 때는 얘들 세상의 애들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애들이라 그래서 이 더가 붙어요. 그녀는 그 애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이죠.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 또 이쪽은 이제 아이가 잠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제 덧붙였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said added 대신에 그냥 said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What a fine day is 아 참 날씨 좋네 Let's go on a picnic 소풍 가자 우리 피크닉 가자 그런데 여기는 What a fine day is 는 감탄문이기 때문에 감탄에 따라 바뀌고 여기를 뭐 하자 소풍 가자 했기 때문에 제안하도록 바뀝니다. 각각 따로따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참 날씨 좋네 그 말은 그날 날씨가 참 좋다고 감탄하고서 피크닉 가려고 제안했다. 이렇게 전달 동사를 따로따로 쓴 다음에 end를 가운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할 때는 이거 가리고 그냥 내 손으로 가리면 안 가리지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가리고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He said to me, please take me home. 그는 나에게 말했다. Please take me home. 나 좀 집에다 데려줘. Oh, I don't feel very well. 나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나 좀 안 좋으니까 나 좀 데려다줘. 그랬습니다. 그래서 he said to me가 이제 please가 있으니까 부탁하다가 되므로 he asked me to take him home. 자신을 집에다 데려다라고 했어. 왜냐? 자신이 지금 그때 당시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He didn't feel very well. 그때 당시 이 나오는 대리들이 그때 몸 별로 안 좋으니까 집에 데려다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됩니다. She said to him, 그녀는 그에게 말하길, Oh, how beautiful this dress is. 아, 이 드레스 정말 예쁘네. 얼마예요? 이야, 이 드레스 참 아름답네요. 이건 감탄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감탄하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얼마죠? 이거 물어봐야 돼. 이거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문따로 따로따로 전달 명사를 써라. 그래서 she exclaimed with the pride 놀라서 오가 있어 놀라서 그 드레스가 된 거야. 그 드레스가 매우 아름답다고 놀라서 감탄한 다음에 얼마인지 물었다 과거임으로 how much it was가 됩니다. 음사 조동사 간접 문 how much it was가 된다. 자 이제 어디 보자. 어이구 밑에 문제가 있잖아. 밑에 문제가 있어. 오 마이 갓. 다음 번은 얼마 할 뻔했네. 오 문제가 있어. 자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풀어보고 잘 왔는지 풀어보고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the following sentences into direct indirect speech. 다음 문장을 간접 합법으로 전환하시오. 그냥 하는 말. 오 있었는데. 어 뱀이야. 또 부르지. 아 얘들아 그 접근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뱀이야 할 때 말이죠. 근데 왜 여기가 먼저 나오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 이건 이제 엮어서 하는 말이야, 엮어서. 그래, 아마 디스커스 이런 정도 있을 거야. 있네, 이게.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어? With discuss가 이 역겨움이야. 그래서 역겨움에 반탄해서 그 뱀이라고 하지. 그래서 she explained with discuss that it was a snake. 그 다음에 여기 애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경고한다든가. 그래서 여기는 명령이 뭐라 했어? Told the children not approach it. 그 애들에게 접근하지 마라. 뭐? 말했습니다. 여기다 told 해도 되고 warned 경고했다. 경고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she exclaimed with disgust that it was a snake and told the children not to approach it. She said to me,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I'll get well in a few days. 나는 며칠 후면 좋아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으니까 명령의 모임으로 일반 명령 모임으로 told 목적어 to 내부적 문의로 not가 되죠. 따라서 she told me not to worry 한 다음에 이쪽은 또 평소문이야. 그리고 덧붙였다 이렇게 and added and said 해도 되고 and added she would get well in a few days 이렇게 되어있어. 어디 한번 봅시다. She told not to worry and added that she would get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됐어. 잘 됐어. Don't go swimming in the pool. 풀장에서 수영하지 마라. 풀장으로 수영하지 마라. 그 물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여기는 명령하기보다는 경고했다, 명령했다. 아, 경고에다가 나왔을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는. 예, 경고에다가 월드로 나왔을 게 아니라, 월드로죠. 그러니까, she warned, 네, 이 대문은 누구냐면, 이 그녀가 말한 일정한 대상을 막연한 사람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 She warned them not to go swim in the pool. 풀장에 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다고. 왜냐? 물이 더러우니까. 여기, 이 생으로, 여기는 was가 된 것입니다. Shall I cook dinner for you? He said to her. 그는 그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요리 좀 할까? 저녁 요리 좀 할까? 당신 피곤해 보이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가 뭐 요리를 저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서 또 피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봐? He offered 몸에 해주겠다 제안하다. He offered to cook dinner for her.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저녁을 요리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덧붙이기를 She looked very tired. 그녀가 매우 피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He offered to cook dinner for her and added 해도 돼. 여기 adding을 and added 해도 됩니다. 막 다양하게 고쳐버리면 네. 수학적으로 보면 안 돼. 여기 and added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는 adding 해도 됩니다. and 빼고 adding 해도 돼요. Let's go shopping this afternoon, she said. 그녀는 하는 말이 오늘 오후에 쇼핑 가자. The sales have started. 이 염값 판매죠. 세일즈가 시작됐어. 그러면 레슨이가 뭐 하냐고 제안한 거죠. 그래서 she suggested going 하면 돼. suggest ing니까. She suggested going shopping this afternoon, that afternoon 되겠죠. 어디 봅시다. She suggested going shopping that afternoon. 그랬고 세일즈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because of the sales had started. 해고가 이제 head로 됩니다. 과거로 말했으니까. He said,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난 집에 지갑을 놔둬버렸어. Can you lend me 10,000 won? 나에게 10,000 빌려줄래?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집에 놔둬버렸다는 건 평소문이야. 그러니까 그냥 he said that. I have left, he had left his wallet. He had left his wallet at home.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10,000 빌려주라고 요청했다. And asked me 또는 asked to lend him 10,000원 하면 되죠. 여기 봐. And asked me to lend him 10,000원 이렇게. 10,000원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말한 사람이 누구에게 말했는지 모를 때는 그때는 다 나야. 나에게 말한 거니까. 그래서 이 said that he had left, 여기 밖에 있는 거예요. He had left his wallet at home and asked me to lend him 10,000 won. 맞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제 519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문에, 단수업 때문에 오늘 마치죠. 바이바이.